나에게 말하다, 너에게 말하다 라는 부분을 중작할 때 종종 说我, 说你 이렇게 중작하시는 분이 꽤 있는데요. 跟我说 라는 말과 说我는 그 뜻이 굉장히 다릅니다. 건이나 对, 게이를 쓰고 사람을 나타내면 이 사람은 대화의 상대가 돼서 누구에게 말하다가 되는데요. 说 다음에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은 말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됩니다. 이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쓸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화의 상대인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라고 할 때는 건, 对, 게이를 쓰게 될 텐데요. 건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거의 80, 90% 쓰이니까 하나만 외우신다고 하면 건을 쓰시면 됩니다. 건이说, 건我说, 건他说, 누구에게 말하다, 건을 쓰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부정사의 용법입니다. 너한테 말안 해. 한글 순서 그대로 건이不说 그러면 틀리고요. 너한테 말하다 앞쪽으로 부정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不跟你说, 没跟他说, 不能跟你说. 부정사가 건 앞으로 오는 거에 유의하시고요. 对를 쓰게 된다면 굉장히 명확하게 나뉘는 건 아니지만 对는 이 대상을 좀콕 집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으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对를 쓰면 대상을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을 줍니다. 게이는 약간 특성이 있지요. 말해주다, 해주다라는 어감이 살게 되는 게 게이니쇼입니다. 쇼 다음에 사람이 올 경우에 이 사람은 말의 내용이 되는데요. 80% 정도는 안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주로 의역이 야단치다, 뭐라고 하다, 안 좋게 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면 我不是说你,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말을 꺼내게 되지요. 나쁜 뜻 없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라는 뜻으로도 조금 쓰입니다. 각각의 예문을 보도록 하지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누구누구 수어 부정사 달리는 용법으로 보겠습니다. 继承人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有什么事儿我解决不了啊? 说 내가 해결해 줄수 없는 일이 뭐가 있냐? 얘기해 봐라. 我不能跟你说利益冲突啊. 너한테 말할 수 없다. 이익이 충돌해. 有什么事我解决不了啊？说。不能跟你说，利益冲突。有什么事我解决不了啊？说。不能跟你说，利益冲突。有什么事我解决不了啊？说。不能跟你说，利益冲突。有什么事我解决不了啊？说。不能跟你说。利益冲突。有什么事我解决不了啊？说。不能跟你说。利益冲突。有什么事我解决不了啊？说。不能跟你说。利益冲突。有什么事我解决不了啊？说。不能跟你说。利益冲突。杨晓云。这些话我早就想对你说了，不过我还有一句更重要的话对你说。양小鱼는사람이름이었고요。조금전에했던이런말들은내가진작부터너한테하고싶었었는데하지만더중요한얘기한마디너에게더할게있어。对你说，건으로바꿔도되는데요。对를 쓰면 니를 조금 강조하게 됩니다. 양윤,这些话我早就想对你说。不过我还有一句更重要的话要对你说。
杨云，这些话我早就想对你说，不过我还有一句更重要的话要对你说。杨云，这些话我早就想对你说，不过我还有一句更重要的话要对你说。杨云，这些话我早就想对你说，不过我还有一句更重要的话要对你说。杨云，这些话我早就想对你说，不过我还有一句更重要的话要对你说。杨云，这些话我早就想对你说，不过我还有一句更重要的话要对你说。你跟他说什么了？能让他跟我分手？엄마도대체그에게뭐라고말했길래그가나랑헤어지겠다고나오게만들었어요想听듣고싶냐나我就给你说说그럼얘기해주겠다해주겠다라고할때게인이를쓰게되죠我的青春谁做主에나오는문장이었습니다你跟他说什么了能让他跟我分手想听那我就给你说说你跟他说什么了能让他跟我分手想听那我就给你说说你跟他说什么了能让他跟我分手想听那我就给你说说你跟他说什么了能让他跟我分手想听那我就给你说说你跟他说什么了能让他跟我分手想听那我就给你说说你跟他说什么了能让他跟我分手想听那我就给你说说你跟他说什么了能让他跟我分手想听那我就给你说说说다음에사람이나오면그사람에대해서안좋게얘기하다혹은잔소리하다이런뜻이죠你呀别老说我我给你叫出来就是想跟你聊聊天喝喝酒你叨叨叨叨너그렇게자꾸나한테뭐라그러지말아라게인이叫出来이런말은我把你给叫出来의준말입니다내가너를불러낸거는너랑얘기도하고술도좀마시고그러고싶어서였는데너는叨叨叨叨이렇게잔소리가많냐你呀别老说我我给你叫出来就是想跟你聊聊天喝喝酒叨叨叨叨你呀别老说我我给你叫出来就是想跟你聊聊天喝喝酒别老说我我给你叫出来就是想跟你聊聊天喝喝酒叨叨叨叨你呀别老说我我给你叫出来就是想跟你聊聊天喝喝酒叨叨叨叨你呀别老说我我给你叫出来就是想跟你聊聊天喝喝酒叨叨叨叨你呀别老说我我给你叫出来就是想跟你聊聊天喝喝酒叨叨叨叨你呀别老说我我给你叫出来就是想跟你聊聊天喝喝酒叨叨叨叨说다음에사람이와도그냥내용일뿐이고나쁜이야기가아닐경우도있습니다没少听我姐提你这回总算见到真人了우리언니가당신이야기하는것을적잖게들었는데이번에드디어본인을만나게됐네요他都说我什么了그녀가나에대해서어떤어떤이야기를했는데여기에또는뒤에오는의문사를복수로만들어주는또입니다그래서어떤어떤이야기를하다뒷부분을복수로해석합니다没少听我姐提你这位总算见到真人了他都说我什么呀没少听我姐提你这位总算见到真人了他都说我什么呀没少听我姐提你这位总算见到真人了他都说我什么呀没少听我姐提你这位总算见到真人了他都说我什么呀没少听我姐提你这位总算见到真人了他都说我什么呀没少听我姐提你这位总算见到真人了他都说我什么呀没少听我姐提你这位总算见到真人了他都说我什么呀